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오늘 웨스트콧의 가위 세트 함께 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위와 더불어서 블러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4만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마트에서 보셨던 그런 가위 말고요. 브랜드 가위. 그러니까 웨스트콧이라는 브랜드가 뭐 역사도 오래됐습니다만 뭐 가위 잘 만드는 거는 워낙 저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위에 대한 필요성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하나 뭐 김치 하나 짜듯 뭐 썰더라도 꺼내서 먹더라도 도마를 준비하고 또 칼을 꺼내서 이걸 위에 또 도마 위에서 자르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접시로 위쪽으로 옮기죠. 그럼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국물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도마도 또 씻어야 되죠. 이것도 뭐 또 일광욕도 시켜야 되죠. 또 접시와 또 이런 칼들도 다 일일이 세척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김치 하나 꺼내 먹는 일도 약간 좀 어렵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에 가위 세트 함께 보시면 무엇보다 그냥 접시 위에서요 바로 꺼내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그냥 가위로 예쁘게 음식을 정갈하게 잘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접시채로 바로 내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부님들의 주방생활이 조금은 좀 편해지실 수 있다는 거죠. 가위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서 그러면 어떤 가위를 내가 어떻게 받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자사가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다용도 가위입니다. 근데 다용도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 자사가위와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이 날쪽 부분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한 번 뭐 두세 번 세네 번 가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가위질을 하셔도 식재료가 가볍게 잘릴 수 있게끔. 또 하나가 뭐 길이도 길이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손잡이 부분이요 되게 손 이 엄지손가락 뒷부분이 싹 들어갈 수 있게끔 아시안 핏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소재 자체도 항균 소재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날이 길면 어머님들 아마 가위질 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이게 자꾸만 난 좀 앞쪽으로 밀리던데 지금 보시면 다용도 가위는 여기에 지금 수십 개의 톱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끈미끈한 거 아니면 뭐 약간 좀 물기가 많은 거 이런 것들도 이 톱니 날 자체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늘린다는 느낌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부터 한번 잘라볼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조림 하나 하시더라도 물을 그냥 뭐 냄비 위나 후라이팬 위에서 자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런 거 편썰기를 하실 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쑥쑥쑥 그냥 쭉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크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편 자체가 예쁘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아무래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자체도 위에서 바로 썰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물기가 있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미끌미끌한 뭐 대명사는 뭐 오징어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톱니 자체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보세요. 그냥 잡고 나서도 쫙쫙.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 위에다 놓고 칼질을 하더라도 밀리는데 가위질은 이거 가능할까?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톱니 자체가 잡아주기 때문에 바로 오징어 이렇게 미끌미끌한 거 껍질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도요 이렇게 잘 썰립니다. 그 이거 가지고 바로 뭐 그냥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이렇게 오징어 볶음을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념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야채들도 바로 후라이팬 위에서 이렇게 편썰기나 하셔가지고 바로 볶아내시면 되니까 요리하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시고 요리하는 것도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 다음 가위는 뭐냐면 저희가 보여드릴 게 육류 가위예요. 근데 육류 가위는 자사 가위하고 다 한번 보시더라도 길이는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육류는 우리가 약간 좀 약간 두툼하거나 아니면 물컹하거나 아니면 좀 단단한 냉장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냉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라내려면 지금 보시면 날 쪽보다는 손잡이가 훨씬 길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약간 좀 여유감이 있어서 다 들어가서 힘있게 자르실 수 있게. 그래서 손잡이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이 앞쪽에는 엄청난 힘이 걸려요.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식재료가 물리는 부분의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옆면에 톱니가 있는 거. 그래서 물컹물컹한 것들도 한번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좀 보여드릴게. 우리가 보통 이런 북어포 하나 자르더라도요 이 결착이 잘 안 되어 있고 날과 날새가 약간 벌어지게 되면 그냥 자르는 것 자체가 가위가 돌아갑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위 오래 쓰다 보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육류가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손잡이도 손잡이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걸리는 힘 자체가 그 다음에 물어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북어포도 지금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힘이 딱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딱 잘라내는 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이 냉장이 되어 있는 꽃게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한번 딱 이게 물리는 힘이 진짜 다르죠. 지금 보시면 그냥 한 번에 와 한 번에 그냥 툭 잘립니다. 절단면이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육류 가위 같은 경우는 꽃게라든지 해산물 이런 거 다 정리해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뭐 삼겹살은 정말 많이 먹, 아니 삼겹살이야 닭인데 닭도 손질하실 때도요 이게 삭간지 이렇게 물컹하고 또 안쪽에 살도 살이지만 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한 번에 쫙 벌리셔가지고 닭 손질하시는 것도 너무 편해요. 지금 보시면 닭날개 쪽 한번 잡아서 뚝, 그쵸? 날개도 뚝. 그리고 뭐 이런 닭다리 부분들도 약간 넓게 자르시거나 아니면 적게 자르시더라도 이렇게 쉽게 딱 자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위가 잘 들어야 이런 식재료의 손질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뼈가 딱 걸리더라도 한 번에 딱 꾸짐어낼 수 있는 거, 딱 잘라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좋은 가위입니다. 그래서 요리 하나 하시더라도 닭도리탕 하실 때도 그냥 냄비 위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제대로 걸리면서도 절삭력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이 육류가위인데, 지금 보시면 아마 이렇게 육류가위 쓰시고 나서 야 그럼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자사인데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되니까 여기에 막 때들 이거 뭐 식기세척기 넣는다고 아니면 뭐 이걸 뭐 내 솔질한다고 이거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분리가 돼서 다시 또 껴야 되는데 이게 양쪽 사이가 벌어지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육류가위는 분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말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는 가위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안전한 주방, 위생적인 주방 요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하는 공간이 또 어디냐면 바로 이 후라이팬이에요. 근데 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사가위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우선은 길이감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각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후라이팬, 뭐 이름 따라 후라이팬 가위이기 때문에 후라이팬 위에서 쓰실 수 있게끔 각도가 딱 밑으로 꺾여져 있죠.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뜨거운, 아니다, 뭐 코팅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에게 닿을 때도 코팅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특수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막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하다가 찰나질하면 이렇게 코팅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후라이팬 가위로 보시면 아무리 긁어도 코팅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특수 소재로 정말 편안하게 후라이팬 위에서 삼겹살도 잘라보실 수 있겠고요. 전부 잘라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 위에서 어느 정도 딱 요리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바로바로 여기 위에서 딱 잘라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 설거지 거리도 줄고요. 요리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렇게 뭐 후라이팬 위에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덜어내서 우리가 접시에서 이렇게 뭐 전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냥 바로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예. 우리가 전집 가면 이렇게 많이 어머니 때 자르고 계시잖아요. 여사님들께서 이렇게 잘라보시면 진짜 편안하게 전도 쉽게 자르실 수 있겠고, 또 우리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뭐 방학도 해가지고 이런 거 잘라주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런 피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냥 쭉쭉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쉽게 잘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저희 후라이팬 가위도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빼셔가지고 요것도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요건 뭐냐면 고명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 내더라도 뭔가 위쪽에 좀 고명이 있어야 좀 먹음직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건 지단이에요. 지단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요렇게 차차차 지단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다중, 오중의 날이기 때문에 한번 가위질 하시더라도 다섯 번에 가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명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또 떡국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좀 있으면 또 설이잖아요. 요런 데다가 고명하실 때도 쉽게 고명가위 하나면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쭉 보여드렸던 다용도 가위, 육류 가위, 프라이팬 가위, 고명 가위, 여기에 칼블럭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시간이니까요. 4만 원대 좋은 가격에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